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끼리끼리 세기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자, 이번 주엔 NCPI가 공개가 되었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나스닥이 크게 오르면서 야, 이거 되겠다 라는 생각을 했는데 파월의 발언이 나오자마자 그때부터는 슬금슬금 빠지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 급기야 어제 저녁 금요일에는 미국장이 한 번 더 빠지는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 걱정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주말 사이에 걱정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한번 확인해보고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자, 정말 짧게 보고 끝내보도록 할게요. 일단 어제 미국 증시는 대략적으로 전부 다 1%씩 하락을 했는데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큰 걱정은 할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하락했던 이유가 뭐 새로운 악재가 나온 게 아니라 금리가 오르면 경기 침체가 온다 이러한 똑같은 이유로 하락한 걸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그 하락폭도 어제에 비해서 많이 줄었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여기서 큰 걱정할 필요는 전혀 없을 것 같고 물론 그 와중에 테슬라는 아직도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어제 하루만 해도 4.7%나 하락하는 등 그런데 이거는 뭐 어쩔 수 없겠죠.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 주식을 계속 팔고 있는데 그 주식의 주가가 버티기는 당연히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재용 회장이 삼성전자를 맨날 팔고 있으면 그 주가가 버틸 수 있을까요? 당연히 버틸 수가 없겠죠. 어쨌든 테슬라가 $150를 겨우 지킨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을 봤을 때 아마도 2차전지와 전기차 이쪽에는 조금은 단기적으로 그렇게 밝진 않겠구나 라는 생각은 해볼 수 있지만 그런데 다른 섹터까지 덩달아 같이 빠지는 그런 흐름은 나타나기는 조금 어렵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일단 어제 미국은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증시 흐름이 단기적인 투기적 자본에 의해서 조금 움직였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제는 금요일에 나타난 결과가 그렇게 신빙성이 높다라고 말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그 다음 날인 당장 다음 주 월요일이죠. 그때 어떤 흐름이 나타나는지 이 부분을 확인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플러스 빅스를 보도록 할게요. 만약 증시가 다시 또 크게 하락할 거라면 빅스가 또 빠르게 반응해서 지금쯤 어느덧 한 25까지는 올라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빅스는 기분들이 보시다시피 그냥 잠잠한 걸 확인할 수 있죠. 이걸 봤을 때 그냥 하루 이틀짜리 단기 조정의 확률이 높겠구나 라는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0년물 국채금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장 내년에 금리가 더 올라간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지만 국채금리가 오르지도 않고 그런데 경기 침체가 온다고 하면은 당연히 국채금리가 또 빠져야 될 텐데 빠지지도 않는 그냥 중간에 머무르는 그런 흐름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국채금리를 봤을 때 어느 한쪽 방향을 이미 정한 게 아니라 지금은 아직까지 시장 참여자들이 어느 쪽으로 가야 될지 좀 모르는 거 아닐까 그러니까 그냥 눈치 보기가 아닐까라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최근 이틀 동안 증시가 조금 빠진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추세적 하락이 아니라 단기적 하락 확률이 조금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증시를 보기 위해서 달러를 보도록 할까요? 자, 달러 같은 경우도 크게 반등하지 않았습니다. 0.2%밖에 오르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가 목요일날 나스닥이 3%나 빠졌는데 어제 우리 코스피는 보합으로 마무리가 되었죠. 그리고 이걸 봤을 때도 미국장이 한 1% 정도 빠졌지만 우리나라 장은 뭐 그냥 잘 버티는 흐름 나타내겠구나 라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코스피는 소폭 하락 아마도 한 0.1%에서 0.3% 정도 하락하고 출발하지 않겠나. 앞으로 주말 사이에 우리가 큰 걱정할 필요는 전혀 없을 것 같습니다. 시간 되신다면 그냥 종목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공부 빠르게 여기서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이렇게 같이 공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이번 주말 와 이렇게 쉬다나 싶을 정도로 푹 쉬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키리셨습니다. 하이요.